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다른 말로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D게임이나 할지.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길러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란 동네의 문제점을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저희 성북은 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암동, 동선동 두 개 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분과위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6시간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의 일환입니다. 6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에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해 마을에 꼭 필요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살아간 구조에서 다른 동네, 다른 이 정책이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힘들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다고 믿고요. 성북구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분과왕 교육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주민자치를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의 분과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도대체 뭔지 사실 제가 한 몇 개월 있었지만 뭘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모임에 그냥 머릿수부 대고 있는 일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와봤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10번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또 모이고 그한테서 또 얘기하고 거기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조금 그 범위를 돼가는 범위를 넓히는 게 마을 민주주의가 돼가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원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다면 더 종암동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이 그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행복을 위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진 않지만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일 겁니다. 주민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다르고 다른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제일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회의하시고 또 회의하셔서 각각의 의견들이 어느 하나 틀린 건 없고 각각의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그게 저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적 참여의 가장 중요한 생각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통해 시민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 하나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시민 참여 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과 내용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예산을 결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매년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6시간의 교육을 실행하고 모의 예산 집행을 하므로 미래의 참여 예산위원으로 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재정 현황이라든지 서울시의 시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또 같이 함께 이제 서울시 제안사업 그런 거 함께 만들어보고 고민하는 자리고요. 그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또 다음 연도에 참여예산 위원으로 또 선정돼서 활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것들을 매년 같이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만 의의를 두지 않고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조별 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고민하던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한 뒤 필요한 예산을 짜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에 이제 참여 예산이란 단어는 좀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침 시간도 되고 해가지고 좀 교육도 받아보자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도 되게 여러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미 이제 구체적인 사업까지 고민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 지역 협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민 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해서 뭔가 배우어야 조금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학교를 통해 교육받은 자치의원들은 예산 집행에 참여하며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주민자치 예산의 성공작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파리 참여 예산의 건물 벽화 넣기. 아이슬란드의 더 나은 레이캬비크 등입니다. 서울시가 되게 천만 도시잖아요. 네,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좀 생활에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좀 고민이나 그런 제도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좀 동이나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국민 참여 예산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 바로 생활 속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한 터널에서 21명의 유치원생이 타고 있는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나가던 시민들이 용감하게 불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막아 대형 사고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런 빛나는 시민의식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시민의식. 한국에서 시민의식이 부각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가 있었고 민주주의 실현이 우선이었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88 서울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때마침 경제와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했었고
한국의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의식이 중요시됐는데요. 시민들이 실제 행동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서서 사회 내지는 국가 권력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근대 짧은 역사 속에 도도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 속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시민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나라 또 서구 선진국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킨 혁명의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시민혁명을 들 수 있는데요. 절대 왕권에 맞선 프랑스 시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의식은 지속적인 교육과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지키느냐에 따라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시민의식이 결여된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무단투기부터 음주운전, 무단횡단, 해외 관광지의 한글 낙서들까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가 왜 어떤 일에서는 부끄러운 수준의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걸까요?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선진적인 시민의식,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라는 것들이 큰 역사를 이룰 만큼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리 발휘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의 생활의 영역에서는 또 우리 사회의 또 시민의 모습은 굉장히 이그러진 얼굴처럼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있으되 자기 생활에 대한 그런 피곤함으로 해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들은 많이 약해지고.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떨까요? 시민들은 에티켓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처벌이 매우 엄격한 편인데요.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우리나라는 벌금형, 미국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보다 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독일의 경우 시민의식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민교육 3원칙을 합의. 현재 전국에 1,000개에 달하는 시민대학과 정치교육원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점점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 그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같이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풍토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성적이라든가 혹은 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한쪽으로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너무 치중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제도적인 장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율성을 발휘한다든지 또는 비판적 사고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돕고 판단하고 도움 주는 역할이 부족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패턴을 바꿔야죠. 패러다임을 바꿔서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고 상호작용의 가치를 키우면 충분히
이제 민주적인 가치, 다시 하게서 민주시민의 가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미지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다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 선거에서 투표율은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투표율 77%,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율도 마의 60%를 넘겼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높아진 시민의식의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동안에 경제적 가치만 우리 사회에 존재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 경쟁력, 효율, 이런 식의 또 이제 수익성이 남게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푸시하고 몰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되면서 좀 더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이 찾기가 힘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경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제와 더불어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들이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좀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식의 제도 정책을 운영한다든가.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남들의 손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전혀 내가 주권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틀에서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주권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